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하다가 감정 때문에 진리를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말씀까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성도 여러분,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의 쓴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이 마음에 감정의 뿌리가, 쓴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진리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도록 끌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그 쓴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럽힘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교회 초대교회에서도 교인들 사이에 생긴 그 감정적인 이슈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를 내려서 신앙과 영혼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이 감정적인 쓴뿌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문제입니다. 사탄이 이 감정적인 쓴뿌리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다루냐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 들어왔다가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문제에 걸렸던 케이스가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Testimonies to Ministers 112페이지에 있는 말씀.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자들은 아무 곳에도 닻을 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는 모래와 같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흔들리는 모래와 같다. 바닷물에 휩쓸려서 모래가 이리저리 힘없이 흔들리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경험과 마음으로 체득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닻을 내리지 못해서 모래처럼 흔들리다가 떠내려가 버린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쓴 뿌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것이다. 참 흥미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말씀을 얄팍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시험에 흔들려서 떠내려가는데 어떤 쪽으로 떠내려가요? 감정의 쓴뿌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떠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뿌리 깊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가슴에 깊이 박히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잖아요? 지적으로만, 지식으로만? 그런 사람들은요, 쓰디쓴 감정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때 흔들려 떨어져 나간다. 시험이 오고 흔들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등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감정의 쓴뿌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빠져나간다, 흔들려서 떨어져 나간다, 미끄러 나간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은요, 화가 나면 진리를 버린다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가 난다고 진리를 버려요? 그런 일이 참 있을 수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자주 있어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얄밉게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진리까지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이 얄미우면은. 그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섭섭함의 그 쓴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제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지식으로는 저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의 쓴뿌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떠나가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감정의 쓴뿌리가 생기면은요, 그것이 우리를 이리저리 몰고 다닙니다. 몰고 가는데 어디까지 몰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진리를 버리고 희생시키는 지점까지. 이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물론 감정이 생긴다고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기냐면 감정이 뿌리를 내려서 쓴 뿌리가 생기면은 진리를 버리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탄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저 사람의 감정이 쓴 뿌리를 내리는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감정이 흔들려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표현하지 마세요. 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로 개인 혼자서 해결하셔야지 입 밖으로 내시면은 사탄과 악령이 찾아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은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을 잡아서 흔들면은 진리까지 나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그런 섭섭함이 생기고 어떤 잘못된 감정이 생길 때 제가 주님께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제가 그동안 봐왔던 케이스를 종합해보면요, 진리를 버리는데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교리를 찾아서 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요. 진리를 버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찾아가는데 저것으로 나를 채워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쓴 뿌리로 시작돼서 그 사람이 진리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자기 기만의 과정인 것이에요.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물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감정이 너무나 강해버리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놓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많은 경우에 슬픈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 진리를 떠나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진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30년 동안 경험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진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을 흔들 것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감정이든지 방언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진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붙잡고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면, 진리보다 중요시 여기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중요한 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미혹입니다. 우리는 생명수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생명수 말씀을 마셔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성령과 함께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면은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전에는 저 사람이 다 문제고 내 잘못은 없는 줄 알았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화해를 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끼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가서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모양만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